서울 아산병원이 간호사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 기간을 최대 100일로 확대했습니다. 전공의 이탈 사태가 6주를 넘자 수술과 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. 서울 아산병원은 이달 초 한시적으로 쓰는 무급휴가 신청 기간을 최대 1개월로 정했는데 최근에 이를 최대 100일까지 늘린 겁니다. 병원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상경영을 선언했고 휴가는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간호사 등 노동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두 곳은 병동을 통합 운영하면서 간호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일부 병원에선 간호사들에게 미래의 휴일을 당겨 쓰는 마이너스 오프를 신청받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